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삼손이 딤나로 내려갔다가 딤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딤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추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딤나로 내려가서 딤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 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서른 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내놓고 맞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이랬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울러대었다. 신랑을 깨워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래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랬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덜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수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이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서른 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15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끄러 메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베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딤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이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딤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울로 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위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불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세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위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과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마 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위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그 뒤에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꾀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사물하기를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드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시로라기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칼 7가닥을 베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에 꽉 잡아매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베틀과 천을 뽑아 올렸다. 드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드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먼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오.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오. 드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화했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딴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매트로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의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부는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회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7장.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산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빈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지파에 속한 유다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에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이곳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오.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